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돈도 벌고 인맥도 늘리는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모바일 명함 만들기입니다. 먼저 친구가 카톡으로부터 받은 프로필을 확인합니다. 왼쪽에 퍼블링 바로 가기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나가시고 다시 오른쪽에 프로필 보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친구의 명함이 짜잔 나옵니다. 친구의 명함을 보시고 아래로 내리시면 지금 보고 있는 모바일 프로필 명함 무료로 제작하고 5천 포인트도 받아보세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클릭하면 하단에 모바일 프로필 명함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명함 템플릿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네, 많이 나오죠? 저는 이 중에 인기순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톱니바퀴 모양이 나옵니다.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합니다.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없이 연동하여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아이디 이용을 클릭합니다. 전체 동의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명함 제작 과정이 등장합니다. 성별을 클릭하시고 사용 용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클릭하시고 지역을 내리시고 지역을 선택합니다. 직업군을 선택합니다. 해당 직업이 없거나 무직인 경우 기타 직업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는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회사명, 그룹명, 타이틀을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미리 보기 위해 회사명을 클릭하고 입력합니다. 이때 무직이시거나 가장주부이시면 행복한 우리 집 등으로 입력하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한울 그룹이라고 입력하고 밑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밑에 컬러와 글꼴 볼트가 있습니다. 볼드가 있습니다. 컬러는 이 한울 그룹의 색깔을 말하는 것이며 그냥 냅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로고 텍스트 사이즈 조절해서 3분의 2 정도 이 정도로 하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무빙 모션을 클릭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너무 많다 싶으면 조금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단계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필 제작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름과 직책, 휴대전화번호, 본인 소개, 주소 등을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름을 홍길동으로 만들고 직책을 대표 또는 뭐 사장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010 하신 다음에 한칸 띄시고 입력하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1111에 네, 휴대전화 입력하고 팩스 번호가 있다면 팩스 번호도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개 입력을 누릅니다. 네, 본인 소개를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 하시고 한줄 띄우시고 뭐쓸 내용이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도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간단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용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용접. 뭐, 전문,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식당 하시는 분은 뭐 대게 요리 전문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쓰면 됩니다. 혹시 홈페이지 주소 있다면 입력하시고 다음은 주소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데 아까 행복한 우리 집 무직이시거나 가정주부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내집 주소에서 경기도 광명시 시까지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있으신 분들은 회사 주소를 적으시면 명함을 다 만드시면 이제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메시지 기능 미사용, 프로필 영상 미사용을 클릭하고 제작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모바일 프로필 주소로 받아보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프로필 명함 만드는 과정이고, 이제 자기가 만든 프로필 명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프로필 보기 클릭하시고, 그러면 하늘그룹 안녕하세요 홍길동 대표입니다. 핸드폰 번호 이렇게 있고,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용접 전문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광명시까지만 쳐도 이렇게 광명시청으로 소재지가 나옵니다. 다음은 내 명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간편하게 보도록 해야겠죠? 먼저 명함 보시는 창에서 오른쪽 상단 보시면 점점점이 있을 것입니다. 점점점을 클릭하고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새 창이 뜨는데, 네, 이거는 나중에 알림 누르시고 새 창이 뜨는데 여기서 아래 왼 오른쪽 하단에 짝대기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현재 페이지 추가를 클릭합니다. 기종마다 다른데 바로 홈 화면 추가라는 버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홈 화면을 누르시면 추가 또 추가를 누르시면 홍길동님의 프로필이 바탕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나가신 다음에 네, 여기 있습니다. 홍길동님의 프로필을 보기 쉬운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쉽게 스스로의 명함을 홈 화면에서 바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내 명함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친구들에게 명함을 공유해 봐야겠죠? 명함을 클릭하시면 내 명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 짝대기 3개와 함께 화살표가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고 세 번째 문자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카카오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직접 여기서 친구를 눌러서 검색하셔도 상관없고 오른쪽 채팅을 눌러서 채팅방에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셔도 됩니다. 잠깐 처음에 제가 돈도 벌수 있다고 했죠?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가신 다음에 홍길동님의 프로필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짝대기 3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P가 있습니다. P를 누르시면 예, 팝업창을 닫아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사람 모양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열쇠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안돼 있다는 뜻입니다. 왼쪽 상단에 짝대기 3개를 클릭하시면 로그인이 할수 있습니다. 여기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아까처럼 카카오 아이디 이용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사람 모양이 생겼습니다. 사람 모양을 클릭하면 5,000원이 적립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창에서도 내 프로필을 들어가시면 명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을 더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톡 공유를 해서 이 상대방이 퍼블링 바로가기와 프로필 보기를 클릭해 준다면 90원과 120원 해가지고 210원을 벌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프로필 보기를 클릭하고 명함을 직접 만든다면 1,500원을 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친구에게 공유하고 명함까지 제작하게 된다면 돈을 어렵지 않게 벌수 있습니다. 출금은 3만 원을 모으셔야 가능하오니 3만 원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프로필을 나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내 프로필 밑에 출금 요청이 있습니다. 출금 요청을 클릭하시면 3만 원을 넘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만 원 이상 요청 시 가능. 이 모든 정보를 클릭하시고 출금 요청을 누르시면 직접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내 프로필에서 수정을 클릭하시고 이제 기존 선택 디자인으로 수정이 또 가능하고 좀더 예쁜 디자인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프로필에서 이제 URL 복사가 있는데 밴드 등에 글쓰기를 하셔서 한 번만 클릭해달라고 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내 명함을 볼수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스스로 명함도 만들고 포인트도 받고 일석이조의 모바일 명함 만들기 어떠신가요? 모두 쉽게 명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